안녕하십니까. 쌍디 채널의 쌍디입니다. 지금 왕오징어 낚시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종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참을 기다렸던 그 시즌이 오고 있는데요. 통영에서 갈치 낚시와 함께 오징어 낚시를 병행하였는데 생각보다 마리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해에서 출조배가 따로 시범적으로 오늘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징어가 좀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징어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징어 낚시 본 시즌에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릴은 아무래도 수심이 있다 보니까 전동릴을 사용하고요. 로드는 쭈꾸미 로드를 사용합니다. 쭈꾸미 로드 허용 무게가 60포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살촉 오징어 스틱이죠. 물고기 모양입니다. 5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는 평균적으로 40포를 사용하는데 옆 사람하고 라인 굵기, 조류 방향, 조류 세기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대를 거치에 두고 한 세트만 운영하기에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오징어가 마리수가 되거든요. 준악을 할 겁니다. 준악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징어 낚시에 사용되는 스틱입니다. 메이커마다 다 모양새가 다르죠. 요질에서 나온 스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총 길이가 11.2m, 단차는 150cm로 되어 있습니다. 1m 50이죠. 그리고 싱글훅입니다. 그리고 스틱의 길이는 11cm. 11cm는 지금 시즌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길이가 짧습니다. 지금은 보통 14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은 스틱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죠. 이 제품은 훅이 2단 훅입니다. 아무래도 1단보다는 호킹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8m고 단차는 1m예요. 그래서 총 길이가 개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더 짧습니다. 요 스틱이 14cm예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개수에 따라서 보통 보면은 다섯 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전동릴 채비에 맞습니다. 큰 전동릴 말고 소형 전동릴에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다이와에서 나온 스틱인데 제가 한번 써보고 싶어서 작년 시즌에 못 써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뒤편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을 왜 만들어 놨냐? 일본 영상을 보면은 스틱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동 없이 오징어나 한치를 잡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올 시즌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그 결과는 추후 낚시를 다녀와서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야마시타에서 나온 물고기 모양, 마찬가지로 14cm짜리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오징어 스틱입니다. 되게 하늘하늘해요. 옆면을 보시면은 얇아요. 혹시나 해서 제가 야광 테이프를 감아놨습니다. 아무래도 두 종류는 야광에 민감하니까. 색상은 이거보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일반적으로 오징어 채비나 한치 채비로 나온 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하는 스틱을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달면 돼요. 보통
준악을 많이 하시는데 단차를 1.5m 정도 주고 10단을 운영합니다. 뭐 1m 10단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2m 10단 하시는 분, 뭐 1.5m 8단 하시는 분, 그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길이는 14cm예요 근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거 한 봉에 2,000원입니다. 2,000원.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약간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일반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건 야광입니다. 한 봉다리 2,000원이니까 두 개 해도 8개잖아요. 그러면 8단을 하면 됩니다. 8단. 8단으로 두 세트가 나오죠. 두 세트.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채비는 어떻게 할 거냐? 갈치용 채비가 있잖아요. 갈치 10단. 요 채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징어도 군집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저단입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서로 먹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라인은 그렇게 안 탄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요 스틱을 끼우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활성도가 좋을 때는 요 가지줄을 짧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달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는 약간 길게 주시는 게 좋아요. 한 이 정도? 뭐 한 뺨? 한 뺨 정도 주시는 게 뭐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일본에서 만든 제품들을 보면은 그 가지줄 길이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추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비가 있다. 그러면 줄은 어디 있냐? 사이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부산의 올어구에 보니까는 꼰사라고 팔아요. 꼰사. 세 가닥을 이렇게 꼬아놓는 게 있어요. 삼꼰사, 뭐 오꼰사. 꼰사가 잡고 이렇게 줄을 당겨서 액션 주기 좋습니다. 오징어는 이렇게 길게 올렸다가 놓고 다시 또 길게 올렸다가 놓고 세게 한번 탁 들었다가 놓고 이런 액션을 주거든요. 1.5m 정도는 들어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액션 줄 때 세게 쏙 올리고 놓고. 제주도 지인이 저한테 선물해 준 제주 전통 한치, 한치 물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줄이 감겨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할 거고요. 이 줄이 조금 짧다 싶으면은 저도 인터넷에 줄을 구매해서 다시 이제 감아야 되겠죠. 보통 오징어 나가는 필드가 우리나라에서 오징어 필드가 깊어봐야 80m? 뭐 조류 좀 흐른다 생각하면은 채비가 뭐 10m 이상이니까는 그 25m씩 이렇게 잘라서 팔더라고요. 75m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해에서 오징어 시범 출조를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설레입니다. 오징어 손맛을 느끼고 싶네요. 오징어가 한치보다 힘이 좋습니다. 같은 마리수를 걸어도 오징어가 뒤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엄청나게 세요. 가지줄 쓸 걸 준비하고요. 여기 일반 갈치 채비에 양피도리를 합니다. 놓고 반대쪽을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완성됐죠. 이렇게 10단을 사용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스틱을 넣어도 되고요. 이건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로드 거치하는 데 있죠? 거기 다 이렇게 얹어놨던가 해놓고 나머지는 줄을 풀어서 줄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액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땡기고 그러다 보면은 탁 하고 걸리든가 묵직하든가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땡겼다가 내려갈 때 줄이 출렁해요. 스틱이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죠. 물 속에서 올리고 내렸는데 줄이 안 내려가거나 안 그러면은
내리고 올리려는데 묵직하게 우욱하고 이렇게 걸린다. 입질입니다. 왕오징어 낚시 채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은 댓글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오징어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시즌이 짧지만 꼭 한 번은 경험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손맛, 입맛이 좋거든요.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